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이후 감염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이번 주말 추가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확산세 지속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역 감염 2명과 해외 입국 1명 등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3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14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 하루 평균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어제와 오늘 각각 4명과 3명으로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6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성림 침례교회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데 이어 기원과 음식점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말바우 시장도 접촉자 등 2,700명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방역 작업을 위해 이틀간 일시 폐쇄했던 말바우 시장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원으로 지목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발생한 확진자와 토요일에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총 교육연구정보원 관련 확진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는 빠르게 꺾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